자, 요거는 35-1. 자, 거의 매일 한 개나 두 개씩 올라가. 그러니까 집에서 꼭 찾아가지고 봐야 돼. 그래서 여기 1번 있는 것들이 밀려있는 사람은 왔을 적에 못하면은 못 갈 수가 있으니까 항상 1번은 다 해. 2번도 당연히 다 해야겠지만 최소한 1번은 다 하란 말이야. 자, there is. 어떤 뜻이게? There is 뭐 하면? 뭐가 있다 이런 말이야. There are도 뭐가 있다. 차례 바꿔. 자, 그런 뜻이야. 그런데 어떤 때는 there is라고 어떤 때는 there are 하냐면은 짜잔. 밑에서 보면은 나옵니다. 자, 1번 두 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하세요. 자, 보면은 자, 여기에 이렇게 보면은 there is a big tree. 이렇게 하나가 있을 때는 there is라고 써.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There is some in my wallet. 돈 좀 있어? Do you have any money? There's some. 좀 있어. 이렇게 돈 같은 건 셀 수 없어? 그럴 때 there is 이렇게 쓰지. 자, 그렇게 말을 한다. 반면에 이때는 there are some big trees. 이렇게 여러 개 복수일 때는 there are 쓰는 거야. There are a lot of accidents. 사고가 있다. 사람들이 없다면 there aren't many people. 사람들이 많이 없다. People은 복수야. 그래서 이렇게 are를 쓰는 거야. 자, are랑 is랑 구별하는 거 배웠지? 자, 그래서 2번 there is 세 문장, there are 세 문장을 말해보세요. 자, 다음에는 부정 같게 있다가 아니라 없다 하면 어떻게 쓸까? isn't, aren't를 쓰면 돼. 그래서 이렇게 there aren't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야. 이것도 사고가 많이 없으면 there aren't a lot of accidents. 나무가 별로 없으면 there aren't 부정을 쓸 때에는 some 대신 any를 써야 돼. 그래서 there aren't any big trees 이렇게 돼. 자, 3번 여기에는 부정으로 쓰면은 some 대신 뭐를 써야 될까요? 그런 거를 설명하고 세 개를 만들어 보세요. There are some 뭐가 있을까? Cars. 차들이 좀 있다. 그럼 차들이 없으면 there aren't any cars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렇게 세 개.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부정문인데 자, 여기 나오는 긍정문들을 다 부정문으로 만드세요.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 자,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다 부정문 만들어보자. There is a big tree는 없으면 there isn't a big tree. 이것도 there isn't any in my wallet. 그렇지. 이렇게 하면 돼. There isn't any snow. 이렇게. 자, 다음에 의문문 어떻게 쓰냐면은 is there, are there 이렇게 바꿔주면 돼. 그래서 이거 의문문 is there a big tree? Is there nothing on TV? Is there some in my wallet? 이런 거는 이거 are there a lot of accidents? Are there some big trees? 이렇게. 자, 여기 있는 것들을 전부 의문문으로 바꾸세요. 자, 대답하는 거는 yes, there is, no, there isn't. 이렇게 하면 돼. 있다, 없다. 복수일 때는 yes, there are, no, there aren't. 이렇게 되죠. 자, 대답 네 개를 말해보세요. 자, 그리고 스스로 뭐가 있니, 없니 질문 두 개와 대답 두 개를 해보세요. 너 돈 좀 있니? 하면 is there any money in your bag, in your purse? 이렇게 하면 돼요. 있으면 yes, there is. 없으면 no, there 몰라? 없으면 no, there isn't. 이렇게 하겠지. 자, 그렇게 가서 하면 되고 자, 이런 표현들도 있어. How many players are there on a soccer team? 자, 플레이어가 있느냐, 사커팀에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표현이야. 이렇게 쓰면 돼. 자, 이런 표현들을 다섯 개를 만들어 보세요. How many flowers are there in your vase? 꽃병에. 자, 방에는 의자가 몇 개 있냐 해볼까? How many chairs
are there in a room? 이렇게 쓰면 돼. 자, 그런 식으로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there is와 it is가 있는데 저 차이점은 뭔지 설명해 보시고 그 예로 두 문장씩 들어보세요. 자, there is는 좀 전에 배웠듯이 무슨 말이야? There is, 줄여서 there is 이렇게. There's a book 하면 뭐야? 있다 이런 말이야. 책이. 그럼 여기에 주어가 오는 거야. 자, 반면에 it's interesting은 뭐다? 그것은 뭐하다 이런 뜻이야. 이거는 그것은 interesting, 재밌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이거는 있다고, 이거는 it's는 그것은 뭐하다 이런 말이야. 만약에 it's a book on the table 이러면 이거 무슨 뜻이 돼버리겠어? There is a book 하면은 책이 있단데 it's a book 하면 무슨 말이 돼? It's a book 하면 무슨 뜻이 돼? 어? 아이고 참 그것은 책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요 두 개 차이가 뭔지 설명하고 저렇게 세 세트 만들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What's that noise? 그 소리 뭐니? 이랬어. 그러면 그거는 기차야 여러분. It's a train. 이렇게 써야 돼. There's train at 10:30는 무슨 말이야? 기차가 있다. 10시 반에 있다 이 말이지. It's fast는 그건 빠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there's salt 하면 소금이 있다 라는 뜻이고 I don't like this soup. 이 스프가 싫어. It's too salty 하면 그건 너무 짜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좀 전에 요 문장 외워서 말해보고 뜻 말해보세요. 아, 요까지 되어 있나? 네. 오케이, 아주 간단하네. 그 다음에 13번은 문제들 오른쪽에 있고 다 보세요. 자, 오늘의 미션은 자기가 홀수, 짝수 선택해서 녹음 보내고 시험 보면 된다. 요까지.